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Yeah.
주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 우리를 단지 주님 믿었다는 그 한 자체로 의인이라 칭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숨기고 싶은 모습이 많은데 주 앞에 어떤 모습에 불구하고서 이것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주의 의로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모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배열하실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길 소원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소리에 들어오시옵시며 무엇보다 오늘 말씀하신 말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귀중한 시간들로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께서 이름 받으며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아쉬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드리겠습니다.
A7 좀 내려가서 이렇게 두 분들 혹은 한 분 사시는 곳을 다가오면서 말씀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것은 크리스천 같은 분은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소망이 정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늘 주의 안의 길을 노력하셔야 되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지 항상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데스티네이션은 샌디스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싶은 힘을 쓰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뢰며 찬양드립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